엔지 엔지 웃기려고 하지 말고.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웃기다. 자, 자 시작. 다시 짱구야까지 가보자. 엄마가 알았지? 안 될 것 같은데. 아 우리만 안 될 것 같은데. 저 좀 보고 해.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짱구 카푸카라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땅 이렇게 네 가지 시리즈에 제가 좋아하는 짱구만 모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짱구입니다. 졸린 눈의 짱구예요. 표정이 재미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머리 큰 가차 카푸카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으고 있는데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가차의 특징은 캡슐 자체가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보통 뽑기를 하면 뽑기 그 동그란 통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이 이 머리 자체가 캡슐이 됩니다. 짠! 이렇게 몸통을 열어주시면 안쪽에 이 설명서 혹은 포스터를 요약한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짱구, 부리부리 대마왕, 철수, 스노우맨이 그려져 있고요. 밑에는 조립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짱구의 몸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 짱구의 몸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팔과 다리를 조립을 해주시고요. 짱구의 머리와 몸통을 결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누워서 펑퍼짐하게 있는 짱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이 뒤에 군뱅이도 귀엽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짱구 잠옷을 입은 졸린 짱구를 완성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똘망똘망한 짱구입니다. 역시 열어주시고요. 자, 얘는 짱구 시리즈 3탄입니다. 짱구의 이 앙증맞은 궁뎅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또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궁뎅이를 내밀고 있는 짱구와 두 번째 맹구, 세 번째 귀여운 짱구의 동생 짱아와 초코비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일단 짱구만 집중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짱구의 궁뎅이와 몸통이 안쪽에 부품으로 들어있습니다. 머리를 조립해준 다음에 뒤통수에 보시면 홈이 나 있습니다. 이 홈을 맞춰서 짱구의 몸통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짱구가 이제 엉덩이 춤출 때의 포즈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궁뎅이가 엄청 귀엽네요. 팔은 하늘로 쭉 뻗고 있고요. 다리랑 이 앞쪽 턱이 지지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짱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졸린 눈의 짱구입니다. 첫 번째랑 똑같은 제품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뒤통수에 구멍이 없었는데 이 친구는 뒤통수에 구멍이 있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카라 2탄입니다. 머리에 포근한 짱구, 그 다음에 후니, 그리고 세 번째는 흰둥이, 마지막은 터키 인형이 나왔습니다. 역시 짱구를 조립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의 핵심은 이 뒤통수입니다. 같이 들어있던 이 동그란 혹이 있는데요, 이 혹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방 맞은 짱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혹이 나서 속상한 짱구입니다. 이 졸린 눈과의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이빌 사이즈가 또 좀 다르고요, 이 눈썹에 꼼틀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눈만 보고 둘 다 졸린 짱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얘는 한 대 맞아서 화가 난 짱구예요. 자, 마지막은 액션 가면 짱구입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액션 가면 짱구와 건담 로봇, 그 다음에 유리, 또 토끼 인형이 나와 있네요. 자, 역시 이렇게 몸통은 발판이 부착된 채로 있습니다. 액션 가면의 몸통에다가 팔을 먼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장구의 액션 가면 포즈를 완성한 다음에 역시 목 부분에 뒤통수를 먼저 꽂아주시고요. 짱구의 머리를 조립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짱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액션 가면 짱구입니다. 짜잔! 오늘 개봉해본 4명의 짱구입니다. 짠! 이렇게 졸린 눈을 하고 짱구 잠옷을 입고 있는 짱구와
열심히 엉덩이 춤을 추고 있는 두 번째 짱구. 그리고 혼이 나서 왕만한 혹이 난 짱구와 마지막으로 액션 가면 놀이를 하고 있는 액션 가면 짱구를 뽑아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머리 큰 가차인 카포카라, 그 중에서도 짱구 시리즈의 4명의 짱구입니다. 1탄은 제가 못 구했지만 2, 3, 4, 5탄의 짱구는 다 수집을 했습니다. 6탄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커서 더 매력적인 카포카라 가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